지난 8월 26일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멋진 대회가 있다 해서 경기도 시흥시청을 찾았습니다. 이날 이곳에서는 제10회 시흥시 청소년 및 일반인 예절과 다도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시흥시청 2층에 위치한 늠내홀 강당에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늠내홀 입구 앞에는 지난 10년간의 다도 경연대회 역사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다과와 연잎차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 전 대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예명원 박영자 원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시흥시 청소년 및 일반인 예절과 다도 경연대회가 1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흥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 청소년들의 다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저희 예명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그 밖에 로비에 보면 1회 때부터 이제 오늘이 10회 때니까 9회 때까지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을 제가 이렇게 어제 정리하면서 보니까 조금씩 늙어가지 않고 익어갔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더 무르익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시장님의 축사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려야 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우리 박영자 원장님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우리 손민영 이사장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사진이 중요한 기록이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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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10회까지 쭉 끌어오신 거는 우리 박영자 원장님의 열정과 사명감이 그 원동력이 였을 겁니다. 함께 해주신 학생들, 다도 공부를 함께 해주신 또 많은 시민들이 있었기에 또 우리 박영자 원장님도 여기까지 왔을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10년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강인행 선생님의 고택이, 유택이 여기 있고 또 사당이 제를 모시는 사당도 있고 또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강국지와 우리 연꽃 테마파크가 잘 어우러지면 그곳이 또한 우리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시흥의 인물 더 나아가서 또 다도를 배우고
터뜨리는 아주 중요한 또 거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네, 새로운 역사가 또 곧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으니까요. 이런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가시면 정말 멋진 시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준비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특별 무대 순서가 이어질 겁니다. 예, 선비다래가 이어질 텐데요. 예, 살며, 예,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에 살금살금 저희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 예, 예, 선비다래 해주실 분들께 옷을 이제 입혀드리느라고 앞에가 조금 어수선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곧 예, 선비다래가 시작될 텐데요. 선비다래는 열 분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 그 유아부 개인전 예, 그 경연대회에 참가한 우리 어린이들이 열 분의 우리 내빈 분들을 모시고 무대 위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연대회에 참석한 내빈들의 선비다래가 유치부 참가자들과 함께 입장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 우리 의복을 조금 갖춰 입고 올라가시게 하려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기 국사님 시장 공사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무대를 가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시원한 오늘 토요일 관곡지에 이렇게 앉아계시니까 참 기분이 상쾌하시죠? 네. 이어서 강호경 심사위원장의 심사 기준 발표가 있었습니다. 심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어떤 주관을 너무 강조를 해서 그 어떤 자기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심사 기준 그대로 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을 열심히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곧이어 유치부 참가자들의 다도 경연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화 딩동댕 어린이집 예, 장한빛 어린이 6번입니다.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전 찾는 조금 일어서 어머니 드실 수 있게 조금 밀어볼까요? 민서는 다도를 해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었어요? 예절도 배우고 차도 마셔서 좋았어요. 아, 예절도 배우고 차도 마실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 다도 배웠으니까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게 참 잘하겠네요. 잘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도시 유치구 병연에서는 오려진 차를 따라서 손이 내고 마시는 수소로 진행되었는데요. 일반부는 좀 다릅니다. 다구를 예열하고 직접 차를 우려내고 다시 손이 내 차를 내고 함께 마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반부 경연대회가 끝나고 이어서 초등부의 경연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부 경연대회에 이어서 중등부의 경연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짧았는데 우리 중등부 개인전 참가자들 친구들이 일찍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등부 경연대회에 이어서 고등부 경연대회가 이어졌습니다. 네, 미소를 머금는 얼굴로 평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가자들의 정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모든 경연대회가 끝나고 강호경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이 있었습니다. 지켜본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회에 걸맞게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할까요? 작년보다도 제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켜봤습니다만 올해 유난히 참가한 분들의 그 다들 우려내는 그런 솜씨가 상당한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이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짝 긴장을 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잘 하고 오히려 더 여유가 있고 막 이렇게 잘하는데 나중에 중등부 또는 일반부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게 기대가 되기도 했고 그럴 정도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 잘 오래된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에 우리 시흥 지역만큼 잘하는 데가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초등학생들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부는 뭐 제가 감히 평할 그런 말씀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만점이신데요. 그리고 이제 중부, 고등부, 중등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뭐 1회 때, 2회 때 그건 잘 못 봤습니다. 제가 보고 난 한 뭐 한 4, 5년 전부터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도 말할 수 없이 훌륭했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예명원 시흥지회 박영자 원장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흥시 예절과 다도 경연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시흥시 예절과 다도 경연대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네. 그동안 시흥시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하고 네. 예절 교육을 위해서 저희 예명원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행사를 보니까 유치원생들부터 일반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국 전통 예절을 전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조들이 즐겼던 네. 차 문화를 통해서 네. 시민들과 시흥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또 전통 문화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차원에서 네.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시흥시 청소년 및 일반인 예절과 다동 경연 대회가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대회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10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세상은 빠르게 또 변해 가지만 네. 아이들이 이런 느림의 미학을 통해서 전통 문화를 더 알고 그다음에 일단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또 아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흥시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10회 시흥시 예절과 다도 경연대회는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아름다운 대회였습니다.